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택하냐에 따라서 그 누구한테도 이사는 있을 때가 좋고 또 없을 때가 좋기도 한 것 같아서. 요즘 보아살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네, 그것도 알아요. 네, 그만큼 어쨌든 간에 네. 진짜 화가는 이슈예요. 이슈인데 특히 그중에 이슈되는 건 이제 보아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사주풀이 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부분 연예인들은 도화살이라는 살을 가지고 있다 네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은 도화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도화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도화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남자일 경우는 여자가 네. 여자일 경우는 남자가 그냥 계속 대시를 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고 들어오세요. 아주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얼굴만 보고 아니면 그냥 한번 잠깐 스쳤을 경우에도 그냥 각인이 되면서 마음에 든다고. 주변에 여자는 없지만 네네. 여자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도화살이 있는 건가요? 아주 꼭 그렇다 해서 무조건 도화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도화살을 가질 확률이 거의 80%는 달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점사를 보거나 뭐 사주를 통해서 네. 이제 내가 도화살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네. 그 살에 어울리는 선생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도화살은 일단 요새는 연예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유튜브로 솔직히 요새는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텔레비나 이런 방송보다는 네. 유튜브가 더 대세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려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네, 회사를 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도화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옛날에는 도화살이라는 살이 굉장히 천박한 살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도화살이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죠. 직업에 다 들어갔고 도화살이 있으면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네. 네. 네, 근데 요새 같으면 솔직히 연예인 사주에 도화살이 있어야 이제 잘 간다라고 말해서 요새에는 도화살 갖고 싶어 하시고 도화살을 심지어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화살은 네. 남자한테 있는 게 좋나요? 여자한테 있는 게 좋나요? 그거는 꼭 남자한테 있는 게 좋다, 여자한테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택하냐에 따라서 네. 그 누구한테도 이 살은 있을 때가 좋고 또 없을 때가 좋기도 한 것 같아서 굳이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기에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미팅을 가셨을 때 네. 살풀이 좀 장인이라고. 장인은 아니죠. 아직은 장인은 네. 아니죠. 네. 근데 뭐 이제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네. 살풀이를 진짜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희 신령님들이 그냥 네. 하라는 대로 어디서 살풀이를 배우거나 한 적은 없고요. 네. 네, 그냥 이제 누가 아프거나 힘들다고 이제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귀신이 있거나 솔직히 뭐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희 신령님이 괜찮으니까 해주겠다고 해라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겠는데 신령님을 믿고 이제 했죠. 그래서 저는 신령님들이 하시는 대로 이제 1번부터 뭐 10번까지 예를 들어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대로 따라 하니까 네 이게 풀어지고 개운하다고 하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번외 질문인데 사실 연예인과 무당의 사주는 한 끗 차이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 맞는 말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검증되지 않아서 네. 제가 연예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연예인이랑 뭐 연예인도 그렇지만 무당도 대중 앞에서 네 신령님들 말을 전해야 되고 또 굿도 해야 되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